너무 맛이 없어. 손님 맛이 없으시다고요? 야, 사람 살려! 짱님 많아? 전하고자마자 이게 무슨 망신이야? 천하의 쪼롱이가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. 그 멧돼지는 인간의 힘이 아니었어. 혹시 진짜 멧돼지인가?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나 쪼롱이가 아니지. 그래, 따정이만 피하면 돼. 만만한 녀석들만 골라서 내 힘을 과시해야겠다. 응? 맛없으면 음식이 공짜? 공짜로 실컷 먹을 수 있겠다. 어서오세요 손님, 주문하시겠습니까? 여기 순댓국이랑 뼈해장국이랑 선지국이랑 해물파전 하나씩 줘. 어머, 혼자 그 많은 걸 다 드시는 거예요? 왜, 내가 이 정도도 못 먹을 것 같아? 나 어마어마한 놈이야. 조폭이라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. 여기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. 오, 일단 비주얼은 합격. 우와, 겁나게 맛있잖아. 자주 와야겠다. 어차피 공짜니까. 아무리 맛있어도 다 먹으면 안 되지. 조금 남겨놓은 다음에 작전 시작이다. 아우, 더럽게 맛없네. 이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? 사장 나와, 맛없으면 공짜라고 했지? 님, 더럽게 맛이 없다고 그랬나요? 그럴 리가 없을 텐데. 으악, 진짜 조폭인가봐. 아유, 사장님도 참 더러워. 겁나게 사랑스러운 맛이다, 그런 말이죠. 아하, 그런 말이었군요. 하하하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아, 네네, 제가 입소문 많이 내드릴게요. 큰일났다,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? 나 잠시 나갔다 올게. 가게 좀 잘 부탁해.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사장님. 오예, 할렐루야,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. 야, 갈바, 나 돈 못 내.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. 다 못 먹고 남긴 것 좀 봐. 손님, 거의 다 드시고 맛이 없다니요. 손님, 조금 남았는데 그냥 맛있게 다 드시고 계산하시는 게 어떠세요? 이렇게 맛없는 걸 어떻게 다 먹어? 나 그냥 갈 거야. 설마나 손님이 맛없어서 돈 못 낸다고 하시는데 어떡할까? 흥, 다른 알바 부르면 내가 뭐 무서워서 돈 낼 줄 알고? 손님, 맛이 없으시다고요? 돈 못 낸다고요? 으아, 사람 살려! 진격의 거인이다! 아, 그러니까 맛이 없다기보다 제가 좀 남겼는데. 그럼 그렇게 하세요. 맛없어서 남기면 공짜니까요. 정말요? 아이쿠야,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그럼 난 공부하러 가야 돼서 이만. 손님, 잠깐만요. 아, 왜요? 나 바쁜데. 알림에 분명 공짜라고 했잖아요. 하지만 남기면 환경부담금으로 음식값의 2배입니다. 으악, 말도 안 돼. 이건 네가 방금 급조해서 쓴 거잖아요. 그래서 못 내시겠다? 으악, 아까 그 조폭 사장님도 돌아왔어. 계산해주세요. 돈이 없는데 대신 이걸로 안 될까요? 콜! 야, 이 동네는 왜 이런 무서운 사람들만 있는 거야?